왜 댓글이 안 보이지? 이걸 다 준비를 하고 킬걸. 막간 자랑 좀 할게요. 안녕. 나 아이패드 샀다. 따끈따끈. 어제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제대로 드리고 안녕하세요. 생일 날 원래 키려고 했는데 그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막 제가 여러 군데 예약을 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켜가지고 아 내일 켜야지 라고 했는데 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한번 켜봤어요. 아니 마라탕 갓 왜냐면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밥을 먹고 싶은데 마라탕 먹을 겸 같이 브이앱 할까 해가지고 켰는데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어? 여기 있다. 아니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거를 켰는데 이거 로그인 해야지만 볼 수 있나? 아, 잠깐만 잠깐만 1분만 기다려봐봐요. 아 댓글이 안 보여서 젤리피쉬 아니 세팅이 남은 미나 댓글은 봐야지 읽어야 얘기를 나누니까. 어 이거 맞네. 아니 이거 왜 안 되지? 됐다. 올해 마지막 브이라이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서요? 브이라이브가 없어진다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브이앱이 올해로 이제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나 같이 아 지금 마라탕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음식 식는다. 근데 마라탕이 온지가 내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마라탕이 온지가 지금 한 20분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 20분이 돼가지고 이미 식었을 거야.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초를 불고 싶었는데 지금 케이크가 냉동실에 꽝꽝 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못불것 같아요. 못불것 같아요. 일단 밥 먹어야지. 아, 너무 배고팠어. 너무 맛있다. 오늘 첫 끼예요. 언니가 마음보다 낫다라고? 요새 튀지 않게 조심. 나도 안 그래서 그거 계속 보고 있었어. 마라탕 약한 맛이요. 빈속이라 위험할까봐. 아주 오랜만에 왔더니 다들. 왜? 옷안 갈래, 입을래? 갈라 입는데. 오늘 예쁘게 입었는데. 머리 안 묶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들 댓글로 머리 묶어, 머리 묶어. 최근에 여행 다녀온 거 어땠냐고요? 최근에 여행을 어디로 갔지? 아우, 갈아입고. 앤디,
결국에는 묻었어. 그러니까 말 들을 걸. 잠옷으로. 잠옷은 묻어도 되지. 아, 나 요새 이렇게 중국 당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하시냐고요? 이거 마라탕 집에서 같이 파는 그 중국 음료인데 빙홍차라고 맛있어요. 이거 약간 아이스티 맛나. 연말에 뭐 하면서 보낼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스케줄도 있고 이래가지고. 맛있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 오늘 한 12시에 일어났나? 목걸이 풀라고. 알았어. 말 들어야지. 말 들어야지. 안 들었다가. 말잘 듣죠? 이거 양고기 아니고 소고기. 근데 너무 맛있다. 아직 안 식은 것 같은데. 잠깐만. 뭐하고 지냈어요, 다들? 너무 궁금하다. 나 제주도 여행 왔는데 혼밥하기 좋은 맛집 있어? 제가 제주도를 제 학창 시절에 제주도만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 오히려 이렇게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이 더잘 알지 제주도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맛집들을. 이분이 이제 서울 사람이래. 우와, 2주 뒤에 겨울방학에 한국 돌아가요.
출근 퇴근 무한 반복. 저도 내일 시험. 시험이 아직. 아 그러겠다. 나도 중고등학생 때 항상 내 생일에 시험 기간이었어. 저는 요새 축구에 빠져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선수분들도 진짜, 아, 진짜 짱이지만, 저는 그냥 아예 축구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 팀 경기도 다 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패턴이, 7시, 10시, 1시, 4시 경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6강에서 12시, 4시 경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침에 자고 맨날. 근데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하는 날에는 그냥 일찍 자고 다음날 하이라이트 보고. 크리스마스 때 아직 뭐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더 챙겨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는 건 못할 것 같은데.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아. 나중에 꼭 직관 갈 거예요. K리그 직관이나 아니면 EPL 직관 갈 거예요. 꼭. 꼭 갈 거야. 아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멋있는 저랑 이제 같이 미남당을 작품을 했던 이제 인국 오빠의 서인국 오빠의 노래가 나왔는데 많은 애정해주세요. 제가 또 뭐 출연까지는 아니지만 출연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런 뮤비 소품에 필요한 사진들을 찍어줬거든요. 어느 나라 우승할지는 저 혼자 알고 있을게요. 우와, 저번에 바이에른 뮌헨 직관 보러 갔는데 가기 전 지하철부터 팬들이 노래 부르고 다 유니폼 입고 있어요. 나 너무 너무 하고 싶어. 나도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팀에 유니폼 입고 막 응원하면서 다닐 것 같아.
어제 또 브라질 경기에서 저는 응원하는 축구 클럽 토트넘 좋아해요. 소니. 어제 히샬리송 선수분이랑 만나셨잖아요. 아무튼 요새 진짜 축구 보는 그 축구에 너무 빠졌어. 정면을 3개나 추가했더니 국물이 급속도로 줄어드네. 거리형은 안 나갔고 3경기, 4경기지. 4경기 다 집에서 봤어요. 연정이 만났냐고요? 최근에 연정이 뮤지컬 끝나고 많이 봤어요. 12시 땡할때 연정이랑 채연 언니랑 축하해줬어요. 같이 있었거든요. 12시 땡할 때. 생일 12시 땡 하자마자 촛 꽂아서 불어주고. 당면 먹고 싶은데 당면 들기가 무섭다. 도현이랑은 진짜 매년 너무 웃겨요. 생일 축하해. 너도 생일 축하해. 이기게 되니까. 전 퇴근하고 이제 막집 도착이요. 아니, 다못 먹죠. 남겨야지. 마라탕 혼자 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양이 많아서. 원래 그 남기는 게 지금 한국 많이 춥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추운 것 같아요. 미나는 겨울에 패딩파야, 코트파야? 저는 집 앞에 나갈 때나 랜디 산책시킬 때는 패딩. 어딘가 무언가 어디 동네를 벗어난다. 그럼 무조건 코트.
3개월에 안 춥냐고요? 춥죠. 하지만 얼어 죽어도 코트. 얼죽코. 아, 10월 달인가? 9월 말인가? 캠핑을 다녀왔는데, 노지 캠핑은 처음 가보거든요. 이런 글램핑 말고. 근데 이제 그 엄청 노지 캠핑에 대해 빠삭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갔는데, 그런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랑 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겨울엔 못 가겠어.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캠핑이, 노지 캠핑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어릴 때 부모님이랑 캠핑 많이 다녔는데, 얼죽아까진 아니에요. 전 따뜻한 것도 많이 마셔서. 진짜 춥더라. 근데 그거 알아요? 입술 왜 이렇게 빨개? 근데 그거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얘기만 했는데 30분이 지나갔어. 너무 잘 먹어서 문제야. 잘 먹어서. 아주 그냥 근데 이거 마라탕이 안 식냐? 랜디 너무 귀엽죠? 지금 옆에서 자요. 산책 다녀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뻗었어. 되게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방금. 랜디 마라탕 냄새 속에서도 잘 잔다니 다행, 키키. 랜디가 사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근데 자기 한번 먹어본 거다. 예를 들어 계란 흰자, 뭐 그런 과일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먹어본 자기 누가 봐도 자기 간식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엄청 먹고 싶어서 막 이제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감시하고 이러는데 이런 뭐 그냥 밥이라던가 사람이 먹는 아예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아예 사람이 먹는 음식이긴 한데 스케줄 다닐 때 앞으로 꼭 들고 다닐
아이패드를 새로 샀어요. 한 2주를 고민을 했거든요. 2주를 고민을 하고, 그래, 내가 나한테 주는 생일 선물로 패드를 사자. 이제 빠지지 않고 들고 다닐 거야. 애플 펜슬도 샀거든. 빠지지 않고 들고 다닐 거야. 별로 쓸 데도 없는데 괜히 사고 싶어가지고 막. 근데 산지 하루 됐거든요? 유튜브밖에 안 봐요, 진짜로. 아, 너튜브밖에 안 봐요, 진짜로. 그래도 사야지만 이 병이 완치돼서. 맞아. 있으면 어떻게든 쓰게 될 거야. 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정말. 먹고 있는데도 침이 고이네. 영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어제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혼자? 영화를 봤는데, 너와 사랑한 시간이라고, 이제 류이오 배우님이랑 그 구리나자 배우님 나오는 홍콩 영화로 돼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 표기에는 그거 봤어요. 예고편도 안 보고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봤는데, 나는 완전 사랑스럽고 달달한 그런 멜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픈 영화인 거야. 너무 슬픈 영화인 거예요. 막 달달한 멜로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픈 영화인데,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러 갈 거예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건 책으로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그거 책으로 봤을 때도 너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영화 꼭 보러 갈 거예요.
저 혼밥 잘해요. 좋아하고 잘해요. 다들 오늘 내가 브이앱 할줄 몰랐겠지? 너무 보고 싶어. 팬들 진짜 보고 싶어. 밖에서도 혼밥해요. 왜 코로나 이후로 볼 행사가 없을 뿐더러 이제 차차 풀려서 팬미팅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 드라마를 계속 찍다 보니까 뭔가 매체로는 많이 만나는데 팬들이랑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사실 나랑 똑같지 않을까? 아닌가? 그치. 내가 MC 시절을 하던 그 시절에는, 그때에는 매주 우리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뭐 앨범을 내면 팬사인회에서부터 뭐 공방에서도 많은 팬분들을 봤었고, 볼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거의 이제 다 먹어서 슬슬 뭔가 고기만 건져 먹어야지. 팬미팅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왜냐면 가면 안올 거면서. 귀여워. 왜안 가?
누가 안 가? 국물만 남긴 게 아니라 보이는 각도가 그래서 그런 거야. 숙주 먹어달래.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케이크는 못 먹어요. 축구 16강전 완전 봤지.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최고. 완전 상큼한 딸기 먹고 싶다. 완전 상큼한 딸기랑 맞아요. 저 한 달 뒤면은 25이에요. 나도 이게 안 믿기는데. 아니, 셀리언이 근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닌데. 매운 거 먹었으면 상큼한 거 땡기고, 상큼한 거 먹으면 달콤이 땡기고, 달콤을 먹으면 매운 거 땡기고. 그게 바로 인생이지.
오늘 커피 한잔 마셨어요. 어제가 커피 엄청 많이 마셨는데 어제 커피 네 잔인가 세잔 마셨는데 그래도 좀 제가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커피 먹어도 잘 자요. 심장이 뛴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옛날에 먹방하는 거 진짜 불편했는데 이제는 먹방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해진 것 같아. 꽤 많이 먹었어. 야채는 다 먹은 것 같은데. 아까 한동안 숙주만 엄청 먹어서 그 지금 뱃속에 숙주만 차 있을 것 같은데. 마라탕에서 숙주랑 청경채랑 버섯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되게 알차게 먹었어요. 당면을 제가 3개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그중 어떤 당면도 다 먹은 당면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화를 하는데 당면을 먹기가 불편하니까. 저희 집 강아지는 뻗었어요. 지금 거의 죽었어, 죽었어. 어머.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닌지 자리를 바꿔잡으시고 다시 주무십니다. 아, 배불러. 버섯은 먹어야 돼.
LA에서 새벽 5시인데 아침 식사 메뉴 추천해줘. 거기 LA 한인타운에 엄청 맛있는 곱창집. 우와, 마라탕 남은 거에 순두부 넣어서 끓여도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겠다. 근데 진짜 배부르다. 보여주고 싶은데. 사랑해요. 거의 중국 라면탕이야. 저는 국물 잘안 먹어요. 마라탕은 건져 먹는 맛이고, 국물 먹을 거면은 그 곰탕이나 뼈해장국이나 그런 걸 좋아하죠. 순댓국 이런 거. 마라탕 국물은 잘안 먹는 것 같아. 밥도 말아서 먹어본 적이 딱한 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거 내가 살안 해요 하니까 에미땡 두개골 쪼개기 이거 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개그야. 겉보다 국물을 못 먹는 진짜 이유가 건더기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먹다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어떻게 못 먹는 거지? 이거 옛날 개그. 두개골 쪼개기. 근데 일로 한번 와서 인사 좀 해볼래? 싫으면
말고 좀 와보지?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기지개. 그래 기지개 펴야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렌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어. 다들 렌지 살쪘다고 하는데 털이 많이 자랐어요. 아이고 졸려. 털 기르고 있어가지고. 눈물 자국 지금 눈물 자국 지금 없어지는 중이에요. 맞는 사료 렌디가 알러지가 진짜 심한데 렌디한테 맞는 사료를 드디어 2년 지금 몇 개월이야? 2년 반 만에 찾았어요. 냄새가 나? 앤디 앤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귀엽지. 랜디 개인기 얼마나 많은데. 랜디 코? 아니 코. 옳지. 자 랜디 하이파이브. 옳지. 랜디 뿌이! 옳지! 아이고 예뻐. 랜디 다시 코! 제대로 넣어야지 랜디야. 멀어? 랜디 코? 옳지. 아 이렇게 시켰는데 간식을 안줄 수가 없지. 자. 아, 우리 랜디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줬는데. 기다려. 랜디, 우리 빵야 한번 해볼까? 빵야? 알았어. 자, 랜디 빵야! 랜디 빵야! 이거 불편해? 자, 다시 랜디 빵야! 아니 랜디 이거 빵야!
자, 간식 있어. 빵야! 빵야! 원래 이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귀찮아가지고. 앤디, 그렇게 귀찮아할 거야? 빵야! 빵야! 옳지! 아까 했는데 귀찮아서 한 손만 이렇게 했어. 그 제대로 해야 간식을 먹지. 근데 이게 지금 무릎에 있어서, 무릎에 있어서 지금 이게 자기 이렇게 뒤집으면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빵빵이 하는데. 아이고 예뻐. 너무 귀여워. 봐봐, 저 시간.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언니 오빠들 저희는 이만 씻고 또 뭐냐 야그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만 엄마랑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힘줘 힘줘 이놈아 힘줘. 힘안 근데 거기서 힘 프로그램에 엄마가 얼마나 무거워. 응? 거기서 힘 프로그램에 엄마가 얼마나 무거운데. 자, 다시. 저는 엄마랑 간식도 먹고 TV를 봐야 되니까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들 빠이빠이. 다들 빠이빠이. 엄마랑 전능 가보도록 할게요. 너 목욕시킨다. 오늘 목욕하는 날인데. 목욕시킨다. 샤워하고 싶어? 오. 너무 귀여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라 주인. 이거 나라 주인. 안녕. 렌지, 안녕. 우리 주인은 참 나를 귀찮게 한다. 이 견주들의 마음이야. 괴롭히고 싶어, 계속. 귀찮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 근데 렌빠 맞나? 렌빠 렌빠 렌 빠이 랜디, 어떨 TV? 쿠쿠루 빙뽕뽕뽕.
빵.